수많은 한국과 미국의 병원 리뷰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와, 진짜 보호자들은 진짜 정말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하나도 모르는구나. 왜 내가 가는 병원은 다 사기꾼 같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좋은 수의사는 찾을 수가 없고, 동물병원들은 다 돈만 밝히는 것 같고, 특히 인터넷만 보면은 수의사들은 다 사기꾼이고, 좋은 동물병원은 10군데를 다녀도 찾을 수 없고,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같은 수의사 입장에서 한국을 가봤을 때에는 당연히 정말 말도 안 되는 병원들, 비양심적인 병원들도 있지만은 정말 좋은 수의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도 좋은 동물병원은 절대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사실 어떤 직업이든 간에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있는 법이지만은 그게 100%라고 느껴진다면은 아마 본인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여태껏 좋은 동물병원 찾지 못한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당신이 좋은 동물병원 찾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인터넷 후기만 철석같이 믿어서.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딱한 문장만 기억해야 된다면 바로 이겁니다. 비전문가는 전문가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없다. 인터넷에 써진 비전문가의 리뷰로는 절대로 어느 수의사가 잘하고 못하는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동물병원과 수의사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친절하다 아니다. 두 번째, 서비스가 마음에 든다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객관적으로가 아니라 자기가 느끼기에 이게 비싸다 안 비싸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리뷰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수의사가 근거에 기반한 제대로 된 진료를 본다 안 본다. 두 번째, 이 수의사가 수술을 잘한다 못한다. 세 번째, 이 병원이 과잉 진료를 한다 안 한다. 일단 수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정석대로 공부를 해서 진짜 잘하는 수의사, 그리고 정말 엉망인 수의사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때 그 환자를 본 사람이 아닌 이상 섣부르게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순 없기는 해요. 그래도 기본적인 진단의 알고리즘은 비슷해야 되고, 모든 결정을 내릴 때이 검사가 정말 도움이 되는지, 이 치료가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지, 근거가 있는지 이 정도는 대충 들어보면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한국에 있는 정말 수많은 수의사분들을 알고, 또그 병원의 또 리뷰를 또 보고, 그또 미국에 계신 수의사분들을 알지만은 수많은 한국과 미국의 병원 리뷰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와, 진짜 보호자들은 진짜 정말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하나도 모르는구나. 근데 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를 모르는 건 당연한 얘기죠. 저보고 누가 자동차 수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했냐 저 사람이 잘했냐 물어보면은 수의학 공부한 저는 누가 잘했는지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과만 보고 아, 잘 됐구나 잘못됐구나 하겠죠. 문제는 의학 같은 경우는 환자의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전문성이나 전문 분야에 대한 실력에 대해서 평가를 할수 없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사람들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그런 인터넷 리뷰에 맞춰지니까 문제인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는 같은 수의사가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술과 진료를 하는 병원인데도 블로그나 리뷰 같은 걸 보면은 아, 이 병원 친절하시고 과잉 진료 없고 너무 좋은 선생님이세요 라고 칭찬이 일색이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정말 제대로 하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기 못마땅하다고 수의사를 쓰레기나 악마로 몰거나,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은 인터넷에 와, 정말 이딴 수술을 올려왔단 말이야? 아니면은 수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싶은 글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해도 환자가 나아지지 않는 케이스인데 억지로 했거나, 아니면 정말 방법이 엉망진창이거나, 7개월 수술을 하고서 평생 뛰지 말라고 했다던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직접 글을 올렸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케이스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수의사들끼리도 얘기를 들으면서 압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술과 진료를 본 사람들도 있다는 걸요. 근데 막상 네이버 리뷰 가보면은 집사들이 이건 아니었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서로 이 병원 추천하는 댓글도 있고요. 과잉 진료 안 해서 좋아요. 뭐 바이럴 마케팅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걸 보면은 오마이갓 하고 혀를 깨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같은 수의사가 봤을 때에도 정말 전문성 있고 정말 근거에 기반해서 양심적으로 하는 수의사나 병원인 걸 다들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 커뮤니티 이런 데 가보면 별별 말이 다 써있는 경우예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 불평은 딱 이겁니다. 뭐 과잉 진료한다, 너무 비싸다, 친절하지 않다. 막상 제일 중요한 건 제대로 진료를 받느냐 이거인데 말이죠. 실제로는 정말 제대로 하는 수의사인데 비싸다고 과잉 진료라고 욕을 하거나,
수의사들끼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술, 진료를 하는 걸 아는데도 정말 좋다고 찬양을 하거나. 자, 아시겠죠? 인터넷 리뷰와 전문가의 실력은 얼마나 상관이 없는지요.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의 웬만큼 큰 2차 병원들 리뷰를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평이 안 좋습니다.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병원들의 리뷰를 쓰는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거나 불만이 있는 사람일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 마케팅이나 사회 경험에서 배우는 기본 상식이기도 합니다. 불만이 있는 소비자가 목소리를 높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미국의 2차 전문 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에 정형화된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전문의 자격증을 딴 전문의들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병원을 가나 B병원을 가나 치료 방식이라든지 리즈닝이라든지 접근 방식이 비슷비슷해요. 물론 디테일에서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 과가 서로 체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잘못 진단하거나 잘못된 수술을 하거나 부작용을 보지 못하거나 이런 일도 거의 없습니다. 진료를 하거나 수술을 할 때에도 이 검사를 왜 하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이 수술에 관련된 부작용은 무엇인지 다 하나하나 설명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이걸 모르고 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할 일도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의 병원들도 비싸다, 불친절하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등의 이유로 실제로 인터넷 평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의사 입장에서 이 리뷰들을 하나씩 보면은 다 말해줬는데 본인이 잘못 이해했거나 그냥 비싸다고 컴플레인하는 게 대부분인지 실제로 전문의들이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죠. 자, 결론적으로 슬프게도 좋은 리뷰든 나쁜 리뷰든 인터넷 리뷰로는 수의사의 실력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인 배경 지식이 있지 않는 이상, 아니 심지어 의학적인 배경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전문가들끼리도 실력을 평가하기 어렵죠. 한마디로 인헤런트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비전문가는 전문가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 리뷰는 단순히 나에게서 가깝고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은 병원, 그 정도를 찾은 데 도움이 된다는 것,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자, 당신이 좋은 동물병원을 찾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동물병원들은 다 사기꾼, 과잉 진료라고 생각해서. 혹시 동물병원들은 다 사기꾼, 과잉 진료라고 생각하시나요? 설령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일부러 과하게 못 믿는 티를 대놓고 내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수의사가 하는 말을 다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비싸다, 아니면 이 검사를 왜 하냐, 이 정도의 컨설은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의사로서 들어줘야 되는 보호자들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근데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못 믿고 의사가 말을 하려는데 녹음기부터 꺼내고 뭔 검사만 하자 그러면은 그걸 왜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하고 꼬치꼬치 캐묻는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뭐 녹음기를 꺼내든 꼬치꼬치 캐묻든 그건 뭐 본인의 자유이긴 합니다. 그런 보호자들이 너무 비싸다, 바가지다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그냥 본인 할 일을 하는 저 같은 수의사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보호자가 이렇게 못 믿고 의심만 하면은 결국 손해는 환자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만약 진료를 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보호자가 이거 꼭 검사해야 돼요? 이건 왜 하는 건데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하고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려고 하거나 무슨 일을 해도 불신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으면은 수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진료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적으로 진료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하, 이 검사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 치료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원래 해야 할 검사를 했을 뿐인데도 보호자가 과잉 진료라고 트집을 잡거나 돈을 밝힌다면서 뭔가 문제를 만들 것 같다, 수의사를 못 믿는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아무리 정석대로 해도 위에 말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 잡힐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사와 치료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보호자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삼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보니 소극적으로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게 되고, 당연히 그럴수록 문제가 있어도 놓칠 확률이 높아지겠죠? 어떨 땐 머리 아플까봐 그냥 안 보고 다른 병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죠. 사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무조건 과잉 진료 아니냐고 의심을 했을 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동물 환자인 거죠. 사실 이거는 그 사람이 좋은 수의사건 나쁜 수의사건 상관이 없어요. 만약 정석대로 항상 하더라도 한 사람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거나 과잉 진료라고 그러면서 나쁜 리뷰를 쓰거나 이러면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쉽상인 직업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보호자가 못 믿는 티를 팍팍 내거나 하나하나 가격을 따지고 들면은 당연히 의사들도 소극적으로 진료를 하거나 치료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전문의들에게 오는 보호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보호자가 시작 전부터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조금만 잘못돼도 이건 수의사 탓으로 돌릴 것 같다 하면서 그냥 전문의한테 보내버리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만약 전문의들이나 교수님들한테 너 과잉 진료 아니냐, 이 수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꺼내면은 그냥 집에 돌아가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괜히 똑바로 해도 트집 잡힐 것 같으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머리 아픈 일을 만들지 않고 싶은 심리죠. 물론 이 와중에 피해를 보는 건 당연히 동물 환자고.
자, 그래서 과잉 진료나 비싸나 이렇게 무턱대고 수의사를 불신했을 때 좋은 점. 좋은 수의사를 만나든 나쁜 수의사를 만나든 무조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안 좋은 점. 만약 실제로 정말 좋은 수의사를 만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몸민티를 팍팍 내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은 원래 받아야 할 케어들을 전부 다 못 받고 최소한의 치료만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턱대고 과잉 진료라고 의심을 안 하면은 리스크하는 건 여러분의 지갑이지만은 무턱대고 의심을 한다면 리스크하는 건 여러분의 동물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당신이 좋은 동물병원을 찾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 싼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해서. 이번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단 의료보험으로 사람 병원비를 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물병원비는 비싸다, 싼 병원을 양심병원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전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라고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평균입니다. 그래서 가끔 인터넷에 양심 동물병원 후기, 병원 추천 이런 글들을 보면은 정말 아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글들의 기준은 대부분 가격이에요. 별로 안 비싸다, 쓸데없는 검사 안 한다, 과잉 진료 안 하는 것 같다, 우리 애기가 계속 귀염증이 생기는데 갈 때마다 필요한 약만 처방해주시고 쓸데없는 검사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라든지 다른 데서는 십자인대 파열됐다고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수술을 안 해도 된대요, 정말 양심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라고 한다든지요. 자, 현실은 어떨까요? 논문에서 여러 차례 밝혀졌다시피 만성 귀염증의 70%는 밑에 깔려있는 알러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알러지를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항생제를 때려붓고 약만 준다고 해서 절대 낫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검사를 안 한 상태에서 항생제만 퍼붓다가 내성이 생기면 답이 없고 나중에 수술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병이든, 특히 귀염증 같은 경우는 여러 번이 생겼는데 검사를 안 하고 계속 똑같은 약만 처방하는 거는 양심병원이 아니라 최악의 처치죠. 자, 십자인대 파열은 수술하지 않으면 관절염의 진행이 빨리 된다는 거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진짜 강아지가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당연히 수술을 하라고 한 병원이 맞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좋아했던 양심 진료 때문에 그 강아지는 평생 관절염을 달고 살 거예요. 단순히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한 병원은 양심 병원이 아니라 그냥 공부를 안 하는 병원인 거죠. 근데 이 두 가지에 많이 보실 거예요. 검사는 안 하고 약만 주는 병원, 그리고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병원이 양심 병원이라고 추측이 세워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사람들은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 수술하면은 왠지 돈도 많이 들고 왠지 좀 꺼려지는데 이 병원은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이 병원은 안 해도 된다 그러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말을 믿을까요? 수술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병원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가 양심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수의사 선생님이 이건 꼭 수술해야 된다 그랬는데 인터넷에서는 수술을 안 해도 된다 그러네? 아, 이거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완전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완전 과잉진료 돌팔이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실리입니다. 실제로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도 말이죠. 같은 수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정석대로 진료하는 병원이 욕을 먹고 있으니 정말 아찔하고 동물들을 생각하면 토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비싼 병원이 무조건 좋은 병원이다? 아닙니다. 싼 병원은 무조건 안 좋은 병원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는 확실하죠. 싼 가격으로 비싼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싼 위치에 있는 동물병원 간다면 당연히 비쌉니다. 남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다면 당연히 더 비싸겠죠. 똑같이 귀염증을 치료해도 정석대로 검사하고 치료를 한다면 당연히 약만 띡 주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무조건 비싼 병원을 가라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싼 것만 찾으면 당연히 그 정도의 서비스밖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당연한 현실이죠. 자, 오늘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병원과 의사의 실력은 인터넷 리뷰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병원을 못 믿겠거나 의사가 못 믿었다면은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지언정 인터넷에서 비전문가의 말을 믿고 그 전문가의 실력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아는 병원들 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진료와 수술을 해도 몇 달씩 수술 예약이 밀려있고 잘 되는 병원도 있는 반면에 정말 양심적으로 진료하고 공부하고 정석대로 하는 분인데도 보호자들한테 리뷰 테러를 당한 분들도 있어요. 정말 아찔하죠? 답답하지만 그렇습니다. 아니, 인터넷을 못 믿는 분은 뭘 믿으라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제가 이것에 대해 해결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진실을 알려드릴 수는 있죠. 비전문가는 전문가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리뷰를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에는 좋은 수의사, 좋은 병원, 굿 메디슨의 뜻과 좋은 병원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국 수의사였습니다.